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오늘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밟습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산 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봉준호, 장항준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오전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것은 무근거한 비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홍해에 더해 중동 주변 해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도 오늘 아침 영상으로 출발해 종일 포근하겠습니다.